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장성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쯤 장성군 장성읍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아내 55살 손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김 씨가 아내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